지금 1번 풀어볼게요. 가나다가 있죠? 자, 세 가지 규산형 기본 결합구조인데, 결합구조 이름만 좀 기억하시고요. 기억, 희석은 가와 같다. 휘는 것 같지, 딱 봐도? 그래서 기억은 맞다 하시면 될 것 같고. 니은은 규산형 방법은 요거 3연체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맞는 말이고. 지금 단위체가 공유하는 산소는 결합이 많은 많을수록 많아지는 거야. 요거다보다는 요게, 요거보다는 요거. 그래가지고 다가 제일, 나가 중간, 다가 제일 적겠다. 맞는 말 5번이 되겠다. 이번에 탄소화물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거.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등 아니면 산소하고 공유 결합하는 거 맞죠? 탄소화물이야. 사슬, 가지, 고리. 맞는 말이죠? 3번. 탄소는 최대 4개까지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4번. 탄소원 잡기에는 3중도 되고요. 4중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고. 5번. 탄소 원자끼리 연속해서 결합할 고분자 만드는 거 맞는 말이죠? 정답은 4번. 자, 4번. 우주, 지각, 생명체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를 나열했대요. 뭐 1등하고 2등만 좀 기억하면 되는데, 저기 3등도 있어가지고 조금 좀 짜증나는 문제인데, 일단은 굉장히 단촐하게 되어 있는 단조롭죠? 다 같은 경우는 그 얘는 너무 쉽게 수소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3등도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알루미늄하고 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생명체는 아니죠. 이거 생명체는 이거 지각이야, 알겠죠? 지각은 산규예요, 산규. 아시겠죠? 얘는 산탄. 생명체는 산탄. 그러면 기억은 수소. 일단 이것부터가 틀렸고요. 니은 디귿과 리을. 디귿은 규소, 그 다음에 리을은 탄소. 규소와 탄소는 14족이라는 건 당연히 알겠죠? 디귿,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는 다일 것이다. 다가 생명체는 아니죠. 정답은 니은 하나밖에 맞지 않겠습니다. 자, 5번. 다양한 원소 화합물이 가나다가 나와 있습니다. 가는 탄소결합 화합물 같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같은데, 맞지? 이 아미노산을, 이거 아미노산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기. 맞겠죠? 자, 다 같은 경우는 뉴클레오타이드. 자,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고리. 누가 봐도 고리죠? 맞죠? 나, 핵산의 기본 단위체다.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름이 틀리고요. 디귿, 단은 폴리펩타이드다. 폴리펩타이드가 아니라 쟤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주셔야겠죠? 정답은 1번으로 해주셔야겠다. 6번,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네요. 1번부터 3번까지. 자, 하나씩 처리를 해볼게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을 나타낸 것이다. A, B, C가 단위체로 되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고분자를 형성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 가지예요. 자, 고분자 탄수화물 되는 거는 뭐예요? 뭐야. 단위체니까 포도당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죠. 핵산이라는 것은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다. 그럼 A, B, C의 물질을 골라주세요. 골라 적을 필요도 없어. 그냥 외웠으니까. 이거 단당류겠지 뭐. 포도당은 대신에 단당류로 적어주시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적어주시면 되고, C는요 뉴클레오타이드 적어주시면 되겠다. 1번 해결했고요. 2번 단백질은 다양하고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며 그에 따라 뭐 다양한 구조 블라블라, 단위체는 같은데 블라블라,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른 이유를 단위체 명칭, 아, 서술하시오예요. 자,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수는 같지만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른 이유. 뭐 뭐겠어요? 단위체의 종류와 개수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3번. 탄소가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까닭을 탄소 성질과 연관지어서 탄소의 원자 가전자 수 4개짜리 탄소가 주로 결합하는 화학 반식의 이름을 포함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까닭? 뭐라고 하겠어? 탄소는 14족의 원소로서 원자가 전자수가 4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놈이 되기 위해서 옵텍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결합을 4가지, 8, 4가지로 결합할 수가 있다. 그러면 4가지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슬 모양도 만들 수 있고 고리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이중결합, 삼중결합, 단일결합 엄청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럼에 의해서 다양한 구조에 다양한 결합 스타일에 맞춰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겠다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7번 단백질에 대한 거 기억 세포막 성분 맞는 말이죠? 세포막에는 인지질도 있겠지만 단백질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백질도 세포막의 성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니은 물질 대사 조절 효소 주성분 맞는 말이고 포도당 녹말 글리코젠 형태로 단백질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맞지? 정답은 기역 니은밖에 되지 않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자기조 성질이죠. 자성 얘기하는 거예요. 철과 니켈 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강 자성체다 맞는 말이죠? 너무 익숙한 애들이라서 금속 같은 것들. 자, 니은 물은 외부 자기장에서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저하되는 성질이 있다. 지금 이거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강자성이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강자성, 반자성인가? 맞지? 아, 상자성, 산작성. 맞지? 상자성이 있었잖아. 물은 상자성이죠. 절연체 아니잖아. 상자성이야, 상자성. 알겠어? 그래서 상자성은 반대 방향이야. 이해가요?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걸 좀 알려줄게요. 잘 봐. 별거 없는데 이렇게 자석들을 가까이 가다가 갔어. 얘는 강자성이라고 할게요. 무슨 성? 강자성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똑같아지거든? 이렇게 될 거야. 자, 밑에는 상자성이라고 할게. 외부 자기장의 반대로 할게. S가 왼쪽이니까 여기 N극하고 S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니은은 물 얘기하는 거야. 물은 상자성이야. 외워주세요. 알겠어요? 물은 무슨 성? 상자성. 꼭 외워주세요. 절연체는 아니야, 적어도. 그렇다고 간자성도 아니야. 상자성이야. 했어?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다. 디귿. 자기장 안에 넣으면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가 되고, 자기장이 제거되면 자화되지 않는 물질을 상자성. 야, 상자성은 반대 방향이라고. 이해하세요? 정답은 3번으로 해주셔야겠다. 지금 9번 보면, 발광 다이오드를 전원전에 연결한 거야. 반도체를 붙여가지고. 한쪽은 P형 반도체, 한쪽은 N형 반도체일 거야. P형 반도체는, P형 반도체는 P자에 맞춰서 파스티브, 플러스짜리는 얘기고, N자는 네거티브라는 거야. 그건 아실 거고. 자, 네거티브는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게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 P형 반도체는 양공, 즉 한마디로 전자가 튀어나가면은 빈 공간 생기죠? 그걸 플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의 이동으로 우리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한쪽은 따지고 보면은 플러스가 한쪽은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이 전지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맞춰서 연결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이게 플러스지? 그 얘가 플러스짜리 되니까 얘가 P형 반도체, 얘가 N형 반도체야. 맞춰서 그냥 붙이면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기억 볼게요. X는 P형 반도체 맞는 말이죠? 자, 니은 봐봐. X하고 Y는 전하 운반 자가 똑같지 않습니다. 얘는 양공, 얘는 전자가 운반하는 거 알겠어? 일단은 니은이 틀리다라고 하실 거고요. 디귿 봐봐. 전원의 극을 반대로 연결하면 전류 흐르지 않나. 맞는 말이야. 맞춰줘야 된다고. 정답은 3번. 그래핑이죠? 끝났어요. 자, 직관의 승상구조 보겠습니다. 안쪽부터 A, B, C, D입니다. 자, 안쪽부터 볼게요. 네 가지 층으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핵 자체를 내핵과 외핵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A는 내핵, B는 외핵, C는 멘틀, D는 지각. 끝났죠? 자, 2번 볼게요. 액체 상태에서 기억이 뭔지 모르겠지만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난다. 자, 대류가 일어나는 거는 외핵이죠, 외핵. 그래서 이거는 B가 되겠네요. 외핵에서는 철과 니켈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되는 지구의 자기장이죠?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자, 이 자기장이 생성되니까 뭘 막아주냐면 태양을 막아줘요. 태양. 태양이 오는 그 전자 입자 있죠?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 중에 뭐뭐에 해당된다. 아, 뭐 직권이겠지.
맞죠? 맞잖아. 아 잠깐만, 자기장이지? 자기장이잖아. 자기장은 외권이지. 직권은 안쪽을 얘기하는 거고, 직권에 의해서 외권이 생긴 거잖아. 맞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는 무슨 상태의 물과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걸? 무슨 상태의 물과 무슨 상태의 물과 함께 물의 상태 얘기한 것 같은데? 액체 아닐까? 액체? 얘는 액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액체 상태의 물과 함께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빈칸이 정확히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든 거라서. 자, 전 세계 화산대하고 지진대를 나타낸 건데요. 자,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한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화산이 폭발하면 지진대는 100%야. 야, 화산이 터졌는데 흔들리지 않는 게 말이 되냐? 뭐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도 아니고. 맞잖아. 하지만 지진이 일어난다고 화산이 터진다는 보장은 없어. 안 터질 수도 있다. 알겠죠? 니은, 대륙의 중심부에서는 화산을 뜨기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지금 봐봐라, 니가. 야, 대륙 중간에 화산이 활발하게 발생하나요, 이게 지금? 거의 경계에서 봤을 때 물론 있긴 해. 백두산 있잖아. 백두산도 대륙의 중앙이야, 어떻게 보면. 이해가? 하지만 저기서 말하는 건 활발하게란 뜻이야. 활발하게는 아니야, 알겠어? 약간 미세하게, 알겠지? 자, 뒤급게 화산재는 화산가스의 일종으로. 어이? 화산가스의 일종은 아니지, 화산재가. 화산재는 뭐야? 뭐의 일종이야? 암계지, 암계. 화산가스는 아니지. 이해가? 화산가스의 일종은 되면 안 되지. 정답 1번. 자, 천발지진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천발지진하고 신발지진 가운데 경계가 되는 건 70km랑 300km 외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외우라고 하면 외워야지 뭐. 가는 진원 깊이가 8km니까 누가 봐도 70이라 한참 얇죠? 천발이지. 괜찮아요? 규모 있죠, 규모. 규모는 절대적이야. 똑같다고. 나의 규모 8.8이니까 8.8인 거지 8.8보다 작진 않아요. 됐어요? 진도가 그때그때 달라. 피해 규모를 진도로 나타내는 거니까. 진도랑 규모 조금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이점. 비극. 나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한 에너지는 가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한 에너지보다 약 1000배 크다. 글쎄?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는 난 모르겠어요. 정답 1번으로. 자, 19번 볼게요. 가는 판의 경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거래요. 지금 화살표 보니까 해령 같은데, 해령? 해양 지각이고, 벌어지고 있으니까. 가의 경계는 해령이 발달한다, 맞고요. 니은, 가의 경계 발달하는 지점은 C다. 확인해봐. 어, 이거 중앙해령이다. 이거 좀 암기하세요.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지도 볼 줄 알아야 돼, 대략적으로. 대서양 중앙해령은 좀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C 맞습니다. 알겠죠? 디귿! 나에서 A 지점은 지각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환태평양 지진대와 화산대. 맞지, 이거? 환태평양 맞잖아, 이거. 불의고리. 안타깝다. 1번이 여기 있는데. 정답은 5번. 자, 삼투현상에 대해서 알아본 실험이다. 자, 1번은 증류수. 동일하겠네. 아니, 동일하진 않겠다. 그 다음에 2번은 0.9%. 그 다음에 3는 4%. 겁나 높은 거야. 자, 그러면 딱 봐도 중간에 0.9가 등장했겠지 않냐?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2가 되겠고, 맞지? 빵빵하게 들어왔어. 왜? 농도가 안쪽이 높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증류수지? 그래서 얘가 1이 되고, 얘가 3가 되겠지. 자, C에서 적혈구가 터졌대. 팡! 네 가지 다 들어가서 만들 거야. 뭐 만들면 되지 않을까? 어디 보자. 저 농도와 고농도 용지 용맥. 오케이, 컴온.
가겠습니다. 말로 설명할게요. 적혈구막은 단투각성 막으로서, 오케이? 단투각성 막으로서 용질은 통과를 못하고 용매만 통과하는 막이다. 그런데 바깥쪽의 농도가 저농도고 적혈구는 고농도로 설정이 되면 고농도로 설정되어 있는 적혈구 안쪽으로 물이 용매가 유입이 돼서 빵빵하다가 터지지 않는 식물세포와 다르게 동물세포는 실물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팡 터지는 용혈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21번 A하고 B 지금 세포 밖 안쪽 완벽하게 써 있고요. 고농도 저농도 고농도 저농도 누가 봐도 둘 다 확산을 의미한다. 확산하는 순간 에너지 절대 쓰지 않고요. 용질이 이동하고 있고요. 인지질과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과한다. 자, 그럼 얘가 촉진 확산, 단순 확산. A는 단순, B는 촉진. 그리고 이거 무조건 같은 느낌 나왔지. 그럼 둘 다 틀렸겠지. 하나만 맞으면 하나 틀리는데 말이 되니? 둘 다 틀렸다. 3번. 물질 A와 물질 B는 운반에 에너지 소모 안 됩니다. 확산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A는 B보다 분자가 크다. 미친 거 아니니? 그럼 찢어집니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일정 농도 차 이상에서는요. 물질 B의 확산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B 같은 경우는 막단백질, 단백질이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요. 알겠어요? 얘는 어디에나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구석탱이 되게 많잖아. 근데 얘는 안 된다고. 알겠죠? 동물세포 구조입니다.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핵 중에 하나이다. 자, A는 누가 봐도 동글동글하죠? 리보솜. B는요, 가운데죠? 핵. C는요, 번디게 친댔죠? 미토콘드리아. 자, A는 유전물질이 있다. 틀렸죠? 근데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C는 유전물질이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있어, 자체적으로. 조심해야 돼. 학교쌤들이 가끔씩 말하는 쌤들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유전물질 핵만 있는 줄 알아. 아니야.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적으로 있고요. 참고로 염록체도 있습니다. 둘 다 있어, 자체적으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는 자체적으로 분열이 가능해. 졸라 신기하지? 생명체 같은 느낌 나지 않냐? 옛날에는 염록체라는 생명체와 미토콘드리아라는 생명체가 별도로 따로따로 살고 있었어, 옛날에는. 그게 공생한 거야,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자체적인 DNA가 있어. 굉장히 신기하지? 그러면 소름 돋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있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옛날로 따지면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알아두세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비는 핵이다. 맞는 말이죠? 시선 광합... 미친 거 아니야? 동물세포는 무슨 광합성이야? 정답은 2번이겠다. 효소! 활용한 제품으로 볼 수 없는 거... 전자석이요?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니? 이건 진짜 잘... 내가 지금 눈이 이상한가? 전자석이 효소를 썼대요. 대단한데요? 야, 이 문제도 유명하다. 감자즙 하는 순간 카탈레이스 오케이? 과산화수소를 기질로서 분해하는 효소. 근데 끓인 것도 있겠네. 끓인 거는 그러면 반응을 안 하겠네. 다 알잖아. 이걸 굳이 뭐 할 필요 있겠어? 내용 다 아는 걸 그냥 풀기만 할게요. 감자즙에 과산화수소를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가 있다. 이거는 너무 지식적인 거잖아. A에 A가 이거지? 기포 발생했지? 산소겠지? 산소에다가 남은 불시향을 넣으면 살아나겠지? 얘는 맞아요. 디귿, B는 뭐예요? 어머, 기포가 발생 안 했지? 왜? 끓였으니까. 맞아요? 효소가 변성됐다, 맞지? 끓였으니까 변성됐겠지. 정답은 5번이겠네요. 리을, C하고 D. 얘네도 기포 발생하긴 해. 얘보단 작긴 하지만. 오케이? 발생이 적은 것은 감자즙에 있는 효소가 pH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봐니까 이 pH가 영향을 좀 줬나 봐요.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산탄소하고 물이 만나서 누가 만들어? 포도당과 산소죠? 광합성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미친 소리. 효소 반응 맞고요. 자, 에너지 흡수한다. 흡수하잖아. 광합성이 비대에너지 흡수하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정답은 4번.
26번 지금 A, B, C가 있는데요. A는 DNA죠. 자, B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 단백질에다가 DNA를 이렇게 질질 감은 거야, 알겠지? 꽈리라고, 꽈리를 틀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C는 영농체죠? 기억볼게요. A, DNA죠? DNA에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맞죠? B는 뉴클레오솜, 맞죠? 단백질은 C의 구성성분이다. 뭐, 틀린 말 아니죠? 이게 꼬이고 꼬여가지고 C가 된 거니까, 안쪽에 단백질이 있겠지, 얘네들. 꽈리 튼 거. 단백질하고 DNA가 구성성분이 됩니다. 정답은 5번으로 간다. 자, DNA가 원가닥, 투가닥이 있는데, 어떤 쪽에서 전자가 됐는지 확인부터 할게요. 자, 요거 뭐야? 요게 그대로 왔지? 그럼 요거 해석했단 얘기야. 요거에 대응해서 해서? 그럼 난 이거 안 볼 거야.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세 개짜리가 유라실이라는 거 되어 있잖아. 이게 농라지가 달라요? 아니, 근데 진짜 마음에 들지도 않아, 이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 농라지가 다른데. 이 농라지가 보이냐? 좀 다르긴 한데, 이거 보여? 뾰족한 거? 이 뾰족한 거 세 마리가, 와, 근데 이거 되게 좀 어렵, 좀 거지 같다, 문제가. 어떻게 구분해야 돼? 이렇게 라운드 되는 거지. 이것도 달라. 보이냐? 그럼 뾰족한 것도 달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문제 좀 애매해. 자, 28번 보이시죠? A, B, C. C는 DNA. 아닌가? 뭐야, 이것도? 아, 염색체, DNA, 유전자? 야, 씨, 이렇게 또 나타나면 어떡하라고. 야, 이렇게 나타났고, 씨, 유전자인지 DNA인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걸. 혹시 색깔이 나와 있니? 좀 진하게? 그것도 아니야? 아, 진짜, 이거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네. 내가 봤을 때 이게 유전자 같아. 이게 좀 작은 케이스고, 요게 DNA. 이게 유전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A는 DNA 단백질 구성대, 맞죠? B는 B에서 하나의 아미노산 정보를 담고 있는 세 개의 염기를 코돈, 야, DNA상에서는 코돈이 아니라 3염기 조합 맞습니까? 좀 더 멋있게 말하고 싶잖아. 트리플 레컷. 알겠죠? 이건 틀려요. C는 하나의 특정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내가 말했잖아. 유전자라고. 정답은 3번으로 간다.